그렇습니다. 신시민이 일, 공시민은 대부분은 그 어르신센터 프로그램 중간 과정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자, 일 과목에 대해서 한 3과목은 먼저 핸드베이 시각으로 먼저 설명드립니다. 핸드베이 시각은 먼저 양성도의 R, R가 높고 표시되는데, 먼저 그런 거는 지금 현재 보니 이점이나 두 개의 이점점, 아니, 요거는 좀 이런 거고. 그 다음에 이 문제, 요거는 1타적으로 튀어나온 것 같아요. 요게 현재 많이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요거 수업에 그리는 문제죠. 요게 이제 많이 그리고 아마 이거 좋다고요. 자, 그럼 한번, 좀 이제 프로그램은 한번 추가하기 때문에, 시각으로 가지고 이 부분을 일단 그렸다. 그럼 10개의 기초 시간에는 요 길을 보시면 여기는 지금 3일이시죠? 그래서 만약에 해서 이 부분을 가지고 이 부분을 바꿔주면 돼요. 이런 겁니다. 자, 그럼 일단 아까 시간에 중심을 알아주게 하셨거든요. 이걸 통해서 하면, 다시, 그 다음에, 자, 요 기준을 심시, 요 말씨 같이, 중심도 중심도 그렇게 하시죠. 말씨라는 것은, 아니죠? 다시 이거 가는 것입니다. 시험 가는 것은, 빨리 2시까지 시작하시죠. 그 사람은 이제 시간을 잡으시면 되면, 한 7일째 정도 가시죠. 뭐, 여기 오신다. 다시 이렇게 보면, 1일 1분만 지나면, 2, 3, 4, 4, 10분, 하든가, 이거 가진 않겠습니다. 이거 가진 않겠습니다. G40, G41, G42라고, 이 3개 끓으면, 6강만 없어져요. G40은 그 주어 일반적으로 보면은 안에 형태 40분 중심 중심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중심점 중심 부분입니다. 이 애들 중심하고 기능을 보는 거냐? 이 애들이 가는 것들을 여기다가 계속해서 허물자. 그 부분을 보시면 됩니다. 대단한 것 같긴 한데 이 순간 기능을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고정을 보고 고정을 할때 방향을 대표해야 돼. 그래서 이제 G40은 당연히 왼쪽 보이죠. 왼쪽. 그 다음에 G40은 오른쪽. 왼쪽으로 가다가 물론 중간 그걸 이렇게 보시면 이 입장 선이 가장 공부의 이동 경로를 기준으로 보시면 됩니다. 공부 이동은 잡시면 여기다가 애들이 이렇게 해요. 애들이 이렇게 시키는 거죠. 여기서 왼쪽이냐 오른쪽 옆이냐. 왼쪽이나 G40을 오른쪽이나 G40을 쓰는 거죠. 그러면 뭐다 공부를 얼마나 하면 좋을까 싶어요. 그래서 여기 공부 이동 경로를 대비해도 이렇게 보면 하향을 잡는 거냐 하향을 잡는 거냐. 그래서 M량과 C방향을 돌려서, M량을 돌려서, 이 C방향을 돌려서, C방향으로 이완하는 말씀이네. C방향으로 회전을 하면서 C방향으로 이완하는 그러면 어떤 자리에 하향하시나요? 하향하시나요? 이런 것 같은데, 왼쪽에 빠진 위치가 있는데, 여기 있는 게 반대로 치고 가겠죠. 그래서 C방향으로 하향하시나요? 반대로. 반대로 똑같이 C방향으로 이완하는, 이 공을 회전하면 M으로, M으로는 이제 하시면 이렇게 되어서, C방향으로 이완하면, 하시면은 이제 이렇게 되죠. 그래서 C방향으로 이완하는 거 이완하면 이렇게 되죠. 그렇지. 이 원칙을 이제 사용해서 참고로 내 공부를 어떤 시간으로 시작하고 한 시간으로 시작하고 한 시간으로 공부를 시작하고 이런 식으로 공부를 시간으로 시작하고 한 시간으로 시작하고 저기 이거 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다시 한 시간으로 끝나고 이런 식으로 하면 알바 넘친 거죠. 그리고 사회적 사회적 그래서 이 공부에 관해 따라서 사회적 사회적 공부에 관해 따라서 사회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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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계나요? 먹고, 공부해서 다니는 것처럼 시계나요? 이렇게 나가주셨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저는 G40 명령을 10만 원 정도를 쓰고, 10만 원 정도 명령을 그 전에 해설해서 AD를 뽑을 때, 제가 설명을 하나 알아봤는데, G40 쓸 때, 리프트샵을 주문할 때, G40 이라는 공부의 그 시각을 표현하는데, 그 전에 대면에 대해서, 시각하게 기술을 가지고 어느 정도 힘들게 하시는데, 이 수준은 사실은 이건 따로 어느 정도, 그 정도 한 걸로 하고, 그 법에 있는 고정을 넣어서 쓸 때, 공부에 있는 좀 들어가 주시면 G40 명령을 이거는 이전은 그 공식 시험을 하면서 시험을 이용해 나온 거, 그 옵션 방안들 하고 나서 조금 그런 걸 플러스 되시게 그 이상 성능을 하고 G40 이용 중에 그 면역을 받아 보시고 생각하기 전에 나눠서 공부 중에 저희 영역을 나눠서 이 정도는 여기 올라가죠 여기에 모든 기준을 잡을 수 있는 이런 거 이런 식으로 항상 내가 보셔야 합니다 저희 영역을 내기 때문에 제대로 한번 볼게요 원래 보면 말씀을 하시면 자, 우리가 설명 기초를 잡게 설명해 봤네요 자, 잠시 말씀을 해보세요 그럼 그냥 한번 들어보세요 자, 한번 무슨 열심히 해야 할것 같은 경우는 내용 중에 조금씩 보시면 X는 우리 원단 차단에 대해서 단단히 들으면 그냥 하시는 표시는 그런 것에선 아시죠? 만나죠. 그 완전 이용은 이용점 중에서 말상에 올리는 수 있는 이렇게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뒤로 시작한 H, 본인, 단체 제형 기준을 쓰시고 그냥 와서 정전해서 어정 기준으로 막 공부하고 그렇게 전혀 정해서 그대한 지역 표시 그 다음에 각 지역에서 말씀은 그 그냥 사이 정도 60, 60, 60, 60 그렇게 해서 다음 보시죠. 그 다음에 이쪽 주셔야 돼요. 주제는 이쪽에 시작하시는 거고 어디 보면 10입니다. 나에서는 거기가 8만원, 8만원 보여주면 돼요. 그럼 나눠서 이 자료를 하겠죠. 제가 지금 계속 8만원 주니까 안전되니 배에 다 보시고 그 다음에 뭐냐 나를 만나죠. 이차 나의 3차로 마지막으로 이거는 혹시 택도 없이 수업 질문을 보관하면서 도와주셔야 돼요. 이때는 앞에도 형상이 아니라 이 형상의 연자설을 정해서 꼭 시험 주시고 이렇게 할 생각이에요. 그냥 하시면 그냥 저는 하루 아래 포기하고 수업 교육을 주시고 그냥 이렇게 라인 띄고 주시면 하루씩 10까지 가주시고 10만 원씩 주시고 그 다음에 다음에 10분까지 주시고 10만 원 떠서 이만큼 있으면 와인은 주시고 주시고 나를 와인 주시고 이렇게 한번 주시고 주시고 그냥 10분 따면 15, 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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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다음에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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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
선생님 안녕하세요. 자, 이번에 소리 한번 해서 좀 가고 소리 한번 가보겠습니다. 선생님 나오시겠죠? 선생님 이제 안 계시죠? 선생님 안 계시죠?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제 답을 안 해서 감시하시죠. 네, 알고 보니 대통령 날씨라고 유진이 이제 한번 주시다고 치면 이거 나도 오케이, 그렇죠. 자, 네, 검증 끝나고 나가고요. 검증 체크. 그 다음에 뭐라고? 보면 된다. 다음 거 잡고, 이거 좀 이런, 다시, 이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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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오케이. 잡고 때리네. 그다음 오케이 맞아. 추천 좀 해.
자, 이렇게 이제 공부를 해서 이런 공부하고 다시 사고 싶습니다. 유감이 혹시 뽑히는 작업을 뽑는 아니라 다시 제대로 하면 구성을 하면서 다시 제대로 하면 이렇게 됩니다. 그걸 시작해서 이거는 이게 구성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사이에 없는 아무튼 그런 거예요. 그래서 공부를 주려는 좀 구성을 시작해서 공부를 진행할 때 공부 이만 때 시작해 보세요. 자, 그래가지고 그쪽으로 진행합니다. 그러면 이제 공부를 따라서 이렇게 해야 되거든요. 그럼 지금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다시 40을 그리고 원은 끝에서 이 아까의 원을 가립니다. 30, 30,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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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다음에 시작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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는 제한되지 않아서 무조건 10에서 8, y는 다시 62, x 92, y 8, 그다음에 x는 지금 60을 여기 10에 15, y는 85, x 85, y 15, 여기까지 x 15까지, 15까지 여기까지. 그다음부터 이제 조기식으로 이렇게 돌아가면 먼저 y, y는 먼저 30까지 돌아가시고, 그다음에 15는 다시 y 값은 x는 y는 다 돌아가면 70만 원, 70, r 20, 15는 y 는 여기 72겠지. 여기서 9가 12이 되면 15에서 25에 맞죠? 15가 45. 다시 15, 15는 25에, y는 15로 끊어 12, 40. 이렇게 하시면 우리가 15, 25, 80. 지금 x는 다시 30, 이게 70, 80, 70. 지금 x는 15, 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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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기는 지금 있는 10만 8만 9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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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1, x는 8만 9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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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x는 8에 y 10에 8 그래서 지금 y 10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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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我们这边是这样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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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기사도 제가 읽지만 사실은 피로 공부를 따로 해보고 또 의지하면 돼. 그렇게 하지만 한번 잡고 정신 한번 지금까지 난 이거 먹고요. 난 이제 땡 빠져요. 어떻게 돼? 잘 먹다 보면 이번에 버튼이 나선하고 나선하고 있는데 그냥 한 번만 더 지나가면 빠져 봅시다. 지나도 보고 지나도 보고 그렇죠? 지금 15개 번째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마지막 의견으로 사가시면 나 지금 오늘 그게 뭐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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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게